잠깐만 나 땀 좀 닦게. 아이고 운동 시작한 지 5분밖에 안 됐는데 지금. 평소에도 땀이 많이 나세요? 실수로 했군요. 손수건이 이미 다 젖었네요. 아유 너 운동 부족이야. 빨리 와 큰일 났어. 빨리 와 운동 많이 해야 돼. 쉬었다 가자. 언니 여기 쉬었다 가요. 얼마나 했다 그래. 빨리 가자. 아니 여기서 안 좋니. 보고 하고 운동했다 그래. 아유 무릎이 그거 다 아파 언니. 땀도 나고. 아유 무릎이야. 아유 무릎이야. 이게 뭐야?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거의 10개 넘어요. 어머. 배부르겠다 야. 아이고 야. 배부르겠다 야. 아니 이거는 기본이야. 집에 가면 더 있어. 이거를 먹어줘야 돼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밥심이 아니라 약심이에요 약심. 여지껏 지 건강청에 나오신 용의자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약을 그것도 한꺼번에 드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약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고지혈증 약. 네. 아스피린, 혈액순환 개선제, 네. 다이어트 식품, 네. 보조제, 갱년기 약. 네. 아 진짜 많이 드시네요. 일단 고지혈증은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네, 2009년도에 네. 받았어요. 네. 근데 보니까요, 입원을 했던 적도 있네요? 네, 제가 4년 전에 네. 89kg까지 살이 쪘는데 네. 그때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3개월간 아이고.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와, 심근경색으로. 15년 전에 뇌경색 진단을 받으면서 우측 손 얼굴 마비가 왔던 적이 있다 보니 약 영양제 많이 의존하게 됐어요. 아, 아까 이렇게 드시는 거 보니까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예? 이거 과다 복용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남들보다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먹다 안 먹으면 손발이 저리고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서 먹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 중독뿐만 아니라 약에도 중독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수십 가지의 약물을 한꺼번에 이렇게 드시게 되면 약물들 간에도 상호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흡수가 안 될 수도 있어서 특히 아스피린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60세 이상인 분들한테는 또 이런 심혈관 질환의 예방률이 좀 미미하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닥터, 약 영양제 이런 거에 좀 의존하기보다는 이 살을 빼는 게 더 급선무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상옥 씨가 예전에 겪었던 또 지금 현재도 겪고 있는 질환들이 모두 사실은 비만과 연관이 크기 때문에 약이 아닌 체중 감량에 1차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실제 이상옥 씨의 체성분 검사 결과를 보면요. 심한 과체중에 체지방률뿐만 아니라 복부지방률이 표준 이상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지 않으면 더 많은 질병 도미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하. 저도 각종 혈관 질환이 있어 힘들다 보니 살을 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살 빼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 제일 힘들죠. 다 해보셨잖아요. 다 힘들어요.